일본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챙겼는지 기시다 총리는 귀국 후 후쿠시마 방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 헌법 체제로 자위권만 있지 정식적인 군대를 가질 수 없고 국가 간 교전권도 없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연일회 3국 합동훈련 정례화라는 결국 일본의 군사대국가의 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한국이 뒤치닥거리를 하게 될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시 일본 군대의 한국 영토 상륙이 실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외신들도 미국의 이익만 챙겼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 들러리 섰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제일 먼저 추구합니다. 우리의 국익은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역사의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